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것. 오, 놀라워라. 이 많은 훌륭한 피조물이라니. 우주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 멋진 신세계여. Oh, brave new world.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1611년경 쓴 희곡 템페스트의 한 대목입니다. 300여 년 뒤인 1931년 역시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대선배 셰익스피어의 한 구절을 빌어 Brave New World, 즉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멋진 신세계는 서기 2496년 대전쟁으로 개별 국가들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로 통일된 세계 정부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를 신처럼 숭배하는 세상으로 심지어 인간마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 병 속에서 길러집니다.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등 다섯 계급으로 나뉘는데요. 이를 나누는 기준이 지능입니다. 지능 하나로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멋진 신세계인 거죠. 사실 템페스트를 인용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살짝 바꿔치기 했는데 세 번째 줄의 코스모스는 원전에서는 맨카인드입니다. How beauteous mankind is. 사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다운 존재들인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이 우주라는 걸 생각하면 우주 자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존재일 겁니다. 그리고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에서 최고의 스타는 뭐니뭐니 해도 별이겠죠? 별이 죽을 때 쏟아진 원소에서 우리 모두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별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로 이어지는 거대한 우주적 물질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셈입니다. 별에서 태어난 다양한 물질들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우리 몸까지 흘러들어온 거죠. 별의 공식 명칭은 항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별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별도 인간처럼 태어나고 죽고 게다가 별마다 조금씩 그 일생이 다릅니다. 특히나 별의 수명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100만 년 단위에서 조 단위까지 걸쳐 있다고 하니 이만저만한 차이가 아닌 거죠. 이러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과연 뭘까요? 아까 멋진 신세계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별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량에 작용하는 힘, 중력입니다. 사실 우리같이 아주 작은 존재의 세계에서는 중력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 힘이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껏 산에 오를 때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중력의 존재를 아주 잠깐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세계를 지휘하는 것은 중력이라기보다는 전자기력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까닭도 전자기력이 작은 비달갱이, 광자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전자기력에 대해서는 일부 그 비용을 지불하기까지 하는데요. 매달 꼬박꼬박 집으로 전기료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한 전자기력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중력은 전자기력에 비해 그 크기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과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기력이 대략 4 곱하기 10의 42제곱배 더 큽니다. 이 거대한 숫자를 굳이 실감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이는 우리가 아주 손쉽게 실험해 볼 수도 있는데요. 막대자석으로 작은 쇠못을 들어올려 보세요. 아주 손쉽게 들어올려지죠? 방금 여러분은 지구의 거대한 중력과 싸워 이긴 겁니다. 하지만 큰 스케일에서 전자기력은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N극과 S극이 서로 상쇄되어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이 질량이 커지면서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별처럼 거대한 존재들의 경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장엄한 스페이스 콘서트의 지휘자는 단연 중력입니다. 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의 몸무게입니다. 그것이 별의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별의 수명은 별의 무게에 반비례합니다. 덩치가 클수록 당연히 연료도 많이 갖고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료를 태우기 때문이죠. 클수록 그냥 더 밝은 게 아니라 훨씬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이 태어날 때 그 무게를 알면 바로 수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별의 인생에서는 굵고 짧게 산다는 말이 딱인데요. 클수록 화려하게 타오르고 빨리 죽습니다.
그 차이도 엄청납니다. 태양 질량이 8배가 넘는 큰 별들은 수명이 고작 100만에서 1000만 년 안팎이고 태양과 유사한 별들도 기대 수명이 겨우 10억에서 1000억 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은 100억 년 남짓입니다. 태양보다 작은 별들의 경우 엄청나게 장수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에서 0.08배까지의 별들을 적색 외성이라고 하는데요. 대충 수천억 년을 살고 그 중에서도 작은 것들은 기대 수명이 1조에서 수조 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 1조라고 하면 거의 100배. 이는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게다가 우주의 별 중 적색 외성이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 대부분의 별들이 영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우주가 태어났을 때 적색 외성만 있었다면 생명 같은 복잡한 현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물질이 적색 외성 안에 갇혀 한번 별이 되면 그걸로 끝! 우주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주에는 적색 외성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다채롭게 하는 것은 태양 정도의 크기 또는 그보다 큰 별들입니다. 주기율표를 한번 볼까요? 원래 우주에는 맨 위쪽에 자리 잡은 수소와 헬륨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별은 기본적으로 수소라는 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핵합성 과정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와 함께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26번 철까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별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 발전소라면 이 마법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물질은 어찌 보면 핵연료의 찌꺼기, 즉 핵 폐기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별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일 뿐 아니라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연금술 공장이기도 합니다. 별은 죽을 때 폭발하면서 자신이 만든 이런 모든 새로운 물질들을 우주에 흩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별 내부에서 철이 만들어지고 나면 철은 워낙 안정된 원소라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연금술도 철에서 끝장인 거죠. 그렇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해결책의 핵심 키워드 역시 죽음입니다. 첫째, 태양처럼 가벼운 별 역시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S-프로세스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일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중성자 별이라고 들어보셨죠? 거대한 별들이 죽으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밀도의 별입니다. 이러한 중성자 별이 충돌할 때 역시 다양한 중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우주에 있는 금의 대부분은 이러한 중성자 충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7년 천문학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발견이 이루어졌는데요. 태양계로부터 약 1억 4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두 개의 중성자 별이 충돌하는 모습을 관측한 것으로 전자기파와 중력파를 동시에 검출한 최초의 천문학적 발견이었습니다. 중성자별끼리 충돌하면 킬로노바라고 부르는 엄청난 폭발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서로 공전하는 중성자별이 시공간을 흔들어 놓고 중력파를 방출하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 충돌하면서 수백 개 행성의 무게에 해당하는 금과 백금을 주변으로 쏟아낸다고 합니다. 흔하진 않지만 우주에서 가장 눈부신 사건 중 하나입니다. 셋째, 또 하나의 눈부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초신성 폭발입니다. 거대한 크기의 짧은 수명을 가진 별들은 죽을 때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힘으로 폭발합니다. 여기서 거대한 몸집의 짧은 수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거대한 별은 폭발할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온도와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철보다 큰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되어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초신성은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밝은 빛을 냅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을 모조리 합친 것과 맞먹거나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뿌립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하늘에 초신성이 나타나면 재앙이 닥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초신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생명의 씨앗을 온 우주에 뿌리는 파종의 순간인 거죠.
이처럼 별이 일생을 마치고 사멸할 때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쏟아내고 이것이 우주를 다채롭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듭니다. 별들의 죽음은 곧 생명의 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엄한 스페이스 콘서트의 지휘자는 바로 중력입니다.